이제 뉴스도 보시고 하실 테니까 11월 대선 그런 그 상황이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것 같은데 승패가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원래는 좀, 도널드 트럼프 책임론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좀 초창기에 좀 경시, 대통령 차원에서 좀 경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좀 겪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후 대책을 좀 생각하면서, 미국이 사실은 이렇게 위기가 오면 강력한 리더십을 오히려 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기민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뭐 중국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력하게 띄우면서 화살을 좀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돌리고, 원래 특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트럼프의 게임 모드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역시 그 이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인이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대선 가도가 이분에게 그 상당히 유리하게 가는 그 국면이 앞으로 남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거에서 한 2, 3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뭐, 네. 15월 달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흑색 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가 다 나올 거로 보고요. 지금은 초창기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은 한 9월 달 정도, 한달 정도는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나 정부나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미국의 어떤 대선과는 조금 자유로운 그 시간이 앞으로 한달 정도만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이제 국제법을 하셨으니까 중국의 책임을 묻는 그걸 구상권 행사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국가 책임을 이제 묻는 건데요. State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과연 뭘 잘못했느냐, 고의적으로 한 일은 뭐고,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그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제 피해를 가했느냐, 그거를 따지는 작업이 지금 미국 대선과도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의 어떤 뭐 민간이나 뭐 이런 데서 책임이 있다 하는 거는 국제법 이슈가 안 되지만 중국 정부나 뭐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국제법적인 그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를 해서 그게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시민의 그 피해를 가했을 때는 국제법적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뭐 국제사법재판소나 뭐 국제중재나 뭐 각종 국제기구, 유엔이나 뭐 이런 데또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나 뭐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그게 어떠한 피해를 다른 나라에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게 본격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문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중국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한 지방 정부하고 북경의 중앙 정부가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발병하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은폐를 해가지고 그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이런 종류의 증거는 확보할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가 국제법상의 어떤 역사로 보면은 그게 아주 일상화된 겁니까? 아니면은 전번에 원비어 사태라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방정부라도 당연히 정부고요. 중앙정부의 관할권에 있는 거고. 그래서 민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책임도 당연히 국제 책임이 될수 있는 거고, 그뭐 우한의 그 지방 정부가 뭐 초기에 그
발병 원인이라든지 뭐 인체 확산 가능성을 알면서도 뭐 그런 거를 뭐 은폐했다든지 중앙정부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또는 중앙정부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뭐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발한 뭐 새로운 생물 무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이제 그렇게 발병 원인을 제공했는데 뭐 그걸 뭐 반드시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지라도 이제 그렇더라도 그거를 확산되는 과정에서 적절히 그 다른 나라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나라는 그 피해를 다른 나라에 확산되는 걸 최소화시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노티파이를 정식으로 통보를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또는 고의로 자기 나라 여행은 차단하지만 해외로 여행하는 거는 금지시키지 않아서 그거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피해가 가중됐다든지 WHO에 이렇게 보고해야 될 의무는 WHO 규정 자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아서 또는 허위 보고를 해서 그거를 뭐 대처하는데 뭐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했고 뭐 인명사상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 책임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되구나. 또 국제법적인 다 근거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처벌하고 또는 책임을 묻고 대상을 받고 하는 거는 국내법 체계와 달리 국제법 체계가 이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중재재판이나 또는 유엔의 안보리 체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5대상임이사국의 어떤 비토권도 적용되고 국제사법재판소나 중재재판은 두 나라가 이렇게 관할권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부할 수 있고 한 나라가 관할권이 없다든지 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은 일방적인 제소에서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할권 문제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정을 받는다든지 결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시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은 위반이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각종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가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가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북한에 방문했다가 목숨을 잃었던 그 원비어 부모님 네.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일종의 국가 책임에 대한 것이죠. 네, 국가 책임인데, 국제적으로 그걸 묻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원비어 부모가 이제 미국 국내 법원에서 소송 형태로 제기를 해서, 그거에 관한 이제 판결을 받아냈죠. 그래서, 국내 법원은 일방적인 제소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구나. 자기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법원에서 그 사건을 다루고, 그게 단순한 무슨, 국가 면제라는 게 있어서요. 그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안에 그, 고의적으로 어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판정이 결국은 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얼마나 유효하게 할수 있냐 하는 문제는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신들 보니까 웰스파고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JP 모간 체이스라든지 이런 데 있던 북한 재산을 그거 다 추적해 가지고 엄하던데 그걸 다 차압할 수 있게끔 그런 예비 조치들을 다 취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어떤 미국 사법 체계 움직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일단 그렇게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또 하나의 국제 분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과연, 국내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범위가 국제법상 정당하게 보장된 범위가 어디냐 하는 데는 또 국가 재산이나 이런 거를 강제 집행하는 게좀 국제법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분쟁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국내 법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뭐 너희도 국제법 위반하는데 나도 위반하겠다. 뭐 그렇게도 심지어는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강력한 제재를 이제 취하하는 그런 고고해야 될 신호를 미국 국내 법원이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계도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외신들을 쭉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은 이 미국이 진짜 중국을 진짜 손을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굳히고 있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 외교적인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그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그 중국 때리기 예. 카드를 사실은 외교적으로 취하다가 뭐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타협하면서 뭐 협상을 이끌어내고 뭐 이렇게 해왔고 일본과도 그 과정을 사실은 거쳤고 그랬는데 그 과거에 뭐 플라자 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본과의 어떤 교전의 규칙을 정했죠. 근데 그때 겪어본 거하고 중국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일본이 뭐 강력해져도 사실은 G1이 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미국이 그 정도로 주저앉히면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중국은 G1이 될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고 또 시진핑 체제가 과거와 달리 G1을 추구하고 하는 정책을 이제 취하면서 그 위협을 미국에 대한 위협을 본격적으로 공식화했죠.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을 완전히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게 한 2049년쯤 되면 그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G1이 된다. 이제 그런 노선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을 확실하게 이렇게 지속적인 갈등 관계와 어떤 압력으로, 그 헤게모니를 뺏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는 게 미국의 하나의 그 트럼피즘뿐만 아니고 외교 정책으로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그 노선이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은 뭐 바이든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관계없이 대중 아주 강경 정책을 미국이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예, 그 차기가 누가 되건 상관없이 특히 대중 정책은 지금 노선이 거의 굳어졌다고 보고요. 통상 측면이 이런 데서는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자 통상 기구를 좀 우선하느냐, 양자 협상을 우선하느냐, 그런 데 어느 정도의 바이든 노선과 트럼프 노선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뭐 안보 정책이나 뭐 외교 정책까지 포함한 대중국 정책의 기조는 이미 수립이 됐다고 보고요. 이미 그렇게 수립이 된 거를 다시 돌려서 유화적인 정책으로 돌아가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그렇게 애초에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그걸 원래에서 다시 돌리는 일은 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노선은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가고 중국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노선이 들어설 거라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 노선이나 방향 같은 부분들이 워싱턴 DC 이런 데 있는 그런 싱크탱크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이죠. 그럼요. 거기서 뭐 각종 로비가 각국의 그 외교가로부터의 로비도 들어가고 뭐 자체적인 정보도 수집하면서 또 연구 기능이 이제 확실하게 돼 있으니까 각그 성향별로 연구단체들이 근거 있는 이제 목소리를 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로비와 연구와 그런 걸 종합해서 외교 정책이 이렇게 쉽게 수립되는 게 아니고요. 수립이 되고, 또 의회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또 보고서가 또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의회와 이렇게 사전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결정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뭐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듯이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 대중 노선은 이미 그 국민적인 나의 그 파운데이션까지 띵크탱크 간의 합의도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문의를 드리는 거가 이제 우리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 비교해 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정책 노선이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런 여러 그런 연구소라든지 또 로비 단체라는 이런 부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선회하거나 이렇지 않고 묵직하게 결정된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네. 짚어 주신 거죠. 네. 그참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미국처럼 강대국은 상당히 독립된 수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설령 가볍게 왼쪽으로 가더라도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른 나라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룹핑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는 파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이제 약소국은요. 우리나라 약소국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한반도를 그렇죠. 중심으로는 약소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데서는 어떤 외교 정책, 특히 외교 정책은 나름대로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연구와 팩트에 입각한 그 방향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논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내세울 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이렇게 조정하지 못하게 되고 못하게끔. 우리가 조정하려는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조정당하지 않는 외교가 최선이거든요. 지금 자꾸 우리가 뭘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얘기하고 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다른 나라에 따라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정당하지 않는 게 최선의 목표인 거고 그러려면 논리와 일관성과 방향성이 있어야지 그나마 그쪽으로 갈수 있는데 그 정부가 바뀌고 뭐 이러면서 뭐 외교 분야에 무슨 적폐청산 한다면 왔다리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때그때 이제 어떤 외세에 오히려 더 이용당하는 외교가 돼버리죠. 그래서 띵크탱크의 역할, 뭐 정부와의 그 국민과의 이렇게 교감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하나의 수립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체제는 충분히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그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빌미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중국이 저 친구를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 훨씬 더 우리 몫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빌미를 제공해서 계속 저렇게 중국한테 밀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보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뭐, 중국 몽 외교라고, 뭐, 그렇게 이미 고정 개념이 성립돼 버렸죠. 그래서, 사실, 무슨 몽, 이런 외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외교라는 게 현실이지, 어떻게. 꿈을 꾸는 게 외교겠습니까? 누구나 꿈을 꾸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현실에 입각해서, 그때그때 그때 잘 판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리얼리스틱하게 가는 게 그게 최고의 외교인 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도 아니면서 어떤 몽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상주의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이념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 중국과의 어떤 운명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하면서 뭐 미국과의 어떤 전통적인 뭡니까 유대관계 이렇게 끊어내면서 또 일본과도 끊어내면서 그쪽 이렇게 중국권에 이렇게 속하면서 우리가 뭐 남북한 통일도 달성할 수 있고 뭐 경제 시장도 무역 시장도 뭐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정식으로 그거를 위한 실리적인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한 그 개념만 제시하고 실제로 그걸 이루기 위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그 스텝은 밟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그냥 그렇게 중국몽적인 환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용하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은 북풍이 아니고 중국풍이겠죠. 그걸 직접 적으로 간접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뭐 요즘 뭐 우리나라의 국가 재산들이 또는 국민의 어떤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이제 국책 사업과 연결해서 많이 이렇게
중국인들 손으로 넘어간다든지, 네. 근데 그게, 정당한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라면은 바람직한 거지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국가의 정책적인, 의도적인 정책과 연결해서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나, 뭐, 사이드 이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 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책이나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의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자주 외교라는 게 아니고, 굴종 외교. 다른 외세에 오히려 더 많이 종속되는 쪽으로 간다.